위에 산산보다 귀한 천둥이라는 거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깊은 상권에 들어서 이거 채취한 건데. 엄청 기네요. 아직 끄지 않았어요. 우선 지금 저 뒤에 있어요. 길이만 약 20m가 넘는 이 덩굴이 바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귀하다는 재료였습니다. 천둥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네, 측량품도 있고 다른 농구도 네. 많죠. 그런데 그런 거는 쉽게 그냥 상해요. 그런데 천둥은 공예품을 만들어놓으면 거의 100년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니 취급하고 이걸 채취하려고 이렇게 밀림속을 헤매는 거죠. 산산보다 더 귀한 천둥 맞다! 귀한 재료를 모두 모아 다시 문화원으로 돌아왔는데요.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선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술을 직접 알려주는데요. 후배들은 또 새로운 미래의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진도의 지풀 공예는 계속 이어지겠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것도 즐기고 좋아. 너무 저 좋은 사람들 얼굴 보면서 수다도 떨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첫째는 네. 여기 공지 생기잖아. 그러니까 손주들 용돈 주기도 좋고. 그렇죠? 제 인기만 할머니시겠죠. 그렇죠. 할머니 짱이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던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더니 열심히 모두 후배들이 배워주어서 이것이 있어져 나가니까 매우 뿌듯하네요. 이야, 진도의 진정한 명품 작가님들이 바로 여기들 계셨네요. 명품!